저기압과 고기압에 대해 알아봅시다. 공기에도 무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우리 주변의 물체처럼 공기도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기의 양이 많을수록 무거워진답니다. 공기의 무게 때문에 생기는 공기의 압력을 기압이라고 해요. 공기의 양이 주변보다 적은 곳은 상대적으로 공기의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저기압이라고 해요. 공기의 양이 주변보다 많은 곳은 상대적으로 공기의 압력이 높기 때문에 고기압이라고 해요. 기압이 가장 낮은 저기압의 중심에서는 공기가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공기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수증기가 응결하여 구름이 생겨요. 그래서 저기압일 때는 구름이 많아지고 날씨가 흐려져 비나 눈이 오게 되는 거예요. 기압이 가장 높은 고기압의 중심에서는 공기가 무거워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고 구름이 잘 생기지 못해요. 그래서 맑은 날씨가 나타난답니다. 이렇게 기압에 따라 날씨가 변하게 돼요.